이어서 조동원 특차외국학멸 시민행동 대표 겸 국민의암 해체 시민연대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토착외고 박멸 시민행동 정의단칼 조동원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상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있는데 또 규정되어 있고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엄연히 사회 계급이 존재합니다. 검사, 판사,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우리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반이요, 우리는 상금입니다. 우리는 천민입니다. 국민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국민이 직접 관여하고 지배하고 통제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썩은 것이 있다면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변호사로 비리로 물러나도 변호사로 개업을 하지 못하더라고. 판사나 검사는 판사는 판사로 끝내버리고 그리고 검사는 검사로 변호사로 돈벌이 나서지 않도록 하는 해야 합니다. 만일 아무리 죄를 쳐도 아무리 억울해도 정관 대우 변호사 1억 정도 주고 사면은 돈 없어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재판에서 지게 되는 이게 법입니까? 재판입니까? 그것은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 쓰레기들이라는 짓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거해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동시에 선거해서 그러면 투표지 한 장만 더 넣으면 됐기 때문에 돈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부본장, 지방지검장은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선거로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돈벌이 변호사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모든 변호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모든 피의자 모든 재판은 변호사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가의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돈벌이 나서는 이 변호사 판사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즉석으로 검찰 요리를 만들어서 고위직 인사 예산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는데 지방 수령이나 장관은 5년이나 4년이나 바뀌어지지만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3년마다 재임용해야 합니다. 재임용은 어떻게 되냐? 구청장은 바로 구청의 직원들이 불편하면 투표를 통해서 바로 추방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철밥 통해합니까? 공무원들은 바로 3년마다 재임용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하면은 선고하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혁당 사건같이 정치적으로 한 사건은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그게 바로 민족 반역자 폭정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형 제도를 있는데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족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해버리는 바로 총살령 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 심리 애세우적 심리 진일 세력들은 바로 모든 공개에서 추방시키고
그들의 불이하게 취득한 재산과 지로 얻은 모든 것은 박탈해버린. 예를 들면 전두환의 아새끼들을 전부 죽여버려야 합니다. 전부 손자까지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공개 처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간이, 한국 사회가 인간의 모습을 빼닮은 원숭이들이 모인 것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이 버려지 같은 인간들, 인간의 모습을 빼닮은 원숭이들이 전두환이가 천수를 누리듯 방치해두고 있는 이 나라 집권 세력들은 모조리 처단의 대상이지 어떻게 인간 같은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정법에 검사 동일체 상명 하복은 모두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중앙선거관리 권력기관은 모두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만일 정치를 하겠다면 3년 이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직무 집행 중에 정치적 행위를 하면 바로 그 역시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과말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유명할 때는 죄 지었을 때뿐이다. 가난한 자가 유명하게 되는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신문에 났을 때만이 유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좋고 유전무죄의 그 잘못된 것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권은 자동적으로 3년마다 없어버리게 하고 인간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사형시켜버립니다. 사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법 교수형인데 교수형은 비인간적입니다. 개잡습니까? 사람을 목자를 매듭에 총살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깨수실어버리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형수가 나는 깨수를 원합니다. 그럼 깨수로 사형은 사형, 목자를 교수형은 개수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바로 민간인 검찰사법위원회에서 바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판사, 검사 이르 3급 이상의 고위관료 그리고 경정 이상의 경찰관 이들의 범죄는 특별검찰청 특별법원에서만 합니다. 조선시대도 양반의 죄는 의금부에서, 상민의 죄는 형법이나 사법, 형조에서 다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권계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의 잘못된 권력은 세습이 되고 있고,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혁명을 원했지, 피가 잃은 혁명을 원했지, 피가 잃지 않은 촛불 혁명은 2017년에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이고, 피 흘리지 않고 혁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개판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없애버려야 합니다. 로스쿨 당장 없애치고 사법시험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호 한 번에 치고 발언하실 분 있으면 더 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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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검찰청장, 경찰청장 등 광역별 직선제 우선 실시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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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참심원 제도 도입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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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권한과 기소 권한 단계적 완전 분리 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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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시고, 송은학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이렇게 쭉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또 하실 말씀들이 많아서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은 그 제가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 3.1 운동이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은 결국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의 기운은 날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현장에서 이탈했고 변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의들이 절망했습니다. 이때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부술하신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낙담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희망하십니까? 등등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진 글인데 그 중에 제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도산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주인은 민족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특정 후보에게 충성평등을 하는 노예가 아니라고, 우리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표 한 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다수의 뜻이 모아지면 그 뜻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